Bienvenue au monde fantastique en plastique. Welcome to the fantastic plastic world. 시청자 여러분, 안녕? 제니스와 함께하는 뉴메타 연구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군 김우중이고요. 우리 수석연구원의 네. 흑화림 김동수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제가 하게 됐네요. 네. 연구소장님께서 계속 자리를 맡고 계시네요. 아, 이거 하러 가요. 요구하라고 오늘도 빅돌까지 데리고 왔어요. 아, 빅돌까지 요구하라고. 네, 영업을 하러 가신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제 자기 좀 장인어른 했다고. 네. 아, 피곤하다고. 내가 보기엔 꼼수를 쓴 것 같아요. 티가 나, 티가 나. 네, 그렇습니다. 티가 나. 꼭 하루 하시면 그 다음 날은 알게 모르게 약속이 항상. 네.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시니까 네. 이해합니다. 네. 은퇴라든가. 그러니까 요즘에 더더욱 어떤 강행군 이런 일정이 생기면 다음날 이제 피로로 인해서 피골이 상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기만 피곤한 것도 아닌데. 농담이고요. 네. 사실은 제 업무 때문에 누굴 만나러 가셨어요. 되게 중요한 분을 만나러 가셔가지고 우리 하강석 회사와 함께 둘이서 갔습니다. 네, 중요한 영업이 있으셔서. 네,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2대1 미팅은 아니고요. 네네네. 오해, 사모님 혹시 보고 계시면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미팅은 아닙니다. 예, 그런 미팅은 아니라는 거. 네. 자, 오늘 뉴메타 연구소, 오늘 어떤 연구들이 일단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연구원 소개를 해 봐야죠. 네. 자, 일단 베르톨트. 2200대, 오, 좋은데요? 네네. 그리고 플락토, 1500대, 배신왕. 아, 배신왕 기억나네요. 네네. 지난주에 연구원들, 아트페이스 김홍도님 등이 지난주와 계속 이어서 연구를 같이 해주고 계시고, 지난주에 마음에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주 내내 같이 연구를 진행한 멤버들입니다. 예, 아트페이스, 그리고 김홍도 선수까지. 지난주랑 똑같네요. 네네네. 최근 전적은 들쑥날쑥하네요. 이게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어려운 조합들도 있어서 패배들 한 것도 있죠. 지켜봤고요. 연구원들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뉴메타시어 첫 번째 4힐러 조합. 트린다미어만 믿고 가는 거예요. 트린다미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합입니다. 그렇죠. 트린다미어의 어떤 그 궁극기와 함께 네 명이 힐을 주고 케일의 어떤 최후의 궁극기까지 한 번 더 살아라. 트린다미어는 더 이상 고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트린다미어 불사. 네. 불사, 예, 불사. 죽지 않는다. 불사의 힐까지. 예. 살리고. 네. 케일까지 살리고, 무적해주고, 소라카 힐까지. 트린만 죽이고. 오늘 트린다미어 특별 초대를 또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은 MVP 온무 선수. 그렇죠. 리즈 트린다미어로 좋은 모습 보여줬던 온무 선수를 다시 한번 초청을 섭외를 해서 오늘 트린다미어 완성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어제 사실은 그 NLB에서 미드 트린다미어 흥했거든요. 네. 그래서 딱 이 연구와 맞겠다 싶어서 제가 섭외에 요청을 했는데 흥케일. 네. 응해주셨어요. 자, 아, 나이는 어떻게 하느냐? 뭐, 알아서 하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뭐, 그것까지 신경 써, 알아서 하는 거죠, 뭐.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자, 1경기. 뭐, 이게 끝이야? 다음 연구는 그 연구할 때마다. 네네. 아, 저 다 보고 할 줄 알았는데. 네. 아무튼 첫 번째 연구는 이걸로 진행합니다. 네네. 아, 이렇게 된다는 거. 저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할까요? 그러면 네? 대박. 이게, 리플레이를 그 PD님이 먼저 받아서 보셨어요. 아, 거의, 야. 받아서 이건, 바로 휴지통에. 이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어떤 거냐면, 퀸즈파크 약간 박지성 느낌이거든요?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럼 네. 일단은, 오늘, 제닉스에서 또 새로운 신상품이. 그렇습니다. 드디어 제닉스에서 신상품이 배달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제 키보드가 아니라, 네. 신상품. 오늘 할인은 아니고 아쉽게도 네네. 할인 아니지만 전 세계 처음으로 출시되는 마우스 아직 한 번도 여러분들이 감상하지 못한 마우스를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마우스 제품이 등장을 한 거죠. 예, 미키마우스 아니에요. 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화면 돌려주시고 나이스게이트 홈페이지 리그 오브 레전드 클릭하신 후에 자유 게시판 가신 다음에 가장 상단에 심혈을 겠죠. 네? 왜요? 아, 이거 공기가 내려가서 아, 이거 갑자기 방금 그랬어. 예. 맨 위에 보시면 그 노란색 글씨로 제니스 스트라이크. 네. 아, 아니구나. 스트라이크가 아닌데 뭐지? 스트라이크. 아, 스트라이크. 빨리 읽다 보면 스트라이크로 읽게 돼요. 네. 스트라이크 마우스 신제품을 판매해 드립니다. 그래서 누르시면 아, 마우스가 58,000원에. 네. 다소 비쌀 수도 있지만 고급 마우스치고는 그냥 일반적인 가격이에요. 네, 네. 레이저 게이밍 하나가. 마우스로 하는 점.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 한번 살펴볼까요? 특징이 자, 일단은 여러분들 레이저입니다. 슈라이크 게이밍 마우스. 아, 너무 많아요. 네네. 네. 장점이 너무 많은데 일단 간단하게 보면은 제일 센 놈이 나왔어요. 테슬로에서 네, 가장 센 놈이 나왔습니다. 제일 센 놈이 나왔어요. 네. 최종 오론 스위치. 오론 스위치로 뛰어난 클릭감. 네. 크, 이거 말로는 몰라요. 그냥 써보면 알아요. 500만 회 내구도를 자랑하는. 500만. 1, 10, 100, 1000, 10만, 10만, 100만. 500만. 500만 회 내구도를 지원하는 최고의 마우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고 사양의 아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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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고 모르시는 분들 지금 바로 네이버에 검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대 5600 DPI까지. 5600 DPI까지 잡아내는 칩셋을 네. 탑재했고요. 5단계 DPI 설정 굉장히 디테일해요. 네. 섬세한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마우스라는 겁니다. 최고의 마우스인 거죠. 네, 이걸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예? 네? 그리고 폴링 레이트. 단계별 폴링 레이트를 조절할 수 있다. 이게 빠르게 이게 스냅. 네. 스냅을 조절, 이게 스냅 조절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밤에 혹시라도 몰래 야동을 보실 때도. 손목에. 스냅이. 그래서. 아, 예, 거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네. 게임에도 폴링 레이트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해요. 참 메가 헤르츠까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렇다는 거. 네. 여러분들. 그리고 뛰어난 그립감 최고의 예. 미끄럼 방지 그리고 강한 내구성 인체 공학적 디자인 최고의 내구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네, 손목이 아프지 않다는 거죠? 네. 그 여덟 버튼 여덟 개예요. 이거면은 키보드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네, LOL 하실 때 전멸, 점화 마우스로 쓰실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MMORPG도 더 이상 키보드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아, 좋아요. 예, 아, 뭐, 너무 많아, 장점이. 뭐, 원하는 키 조합으로 매크로 설정도 가능하고요. 기본이 되겠고요. 아, 고급스러워. 여러분, 중요한 거 있습니다. 네. 아래 보시면 제가 아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USB가 있거든요. 아, 너무. 금, 도금. 아. 나중에 전당포에 가서. 원민 형한테. 네. 어? 당포 형한테. 가가지고 전당포 가가지고 원빈 형한테 금 도금이라고. 그리고 패브릭 케이블도 이거 막상 접해 보시면 놀라운 제품이에요. 그렇죠. 뭐 너무 장점이 많아서 그냥 읽어보시고 천천히 읽어보시고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한번 들어가시면 안 구매를 안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예, 게이밍 마우스 승기를 부르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제일 센 놈이 왔다라는 제일 거예요. 제일 센 놈입니다. 네. 그렇죠. 아무튼 많은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뭐죠? 자, 네, 네. 가면 되나요? 46분째 하고 있는데 게임을? 끝난 후에 원래는 지금 끝났다. 끝난 건가요? 네, 옴무 선수 위에. 아, 오케이 오케이. 네네네. 게임 진행해 주시면 된다고 제가 말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네네. 잠시만요. 예. 연구원들에게 수석 연구원. 야, 화면을 저한테 네네, 일단 보여주시고요. 보여주시고요. 저희 쪽으로 보여주시고 채팅창에다가 만드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제일 센 놈이 왔습니다. 네. 슈라이크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슈라이크 게이밍 마우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요. 버튼 8개. 당연히 AS 되죠. 58,000원에. 당연하죠. AS 됩니다. 네. 믿고 맡기세요. 여러분들에게 스냅. 이거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그렇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 버튼 8개라는 거, 여러분들. 7개는 약간 부족할 수 있거든요. 네. 예, 스킬도 벌써 몇 개입니까? 4개. 서브론 스펙까지 하면 6개. 부족하잖아요, 벌써. 그렇습니다. 2개가 남잖아요. 네. 남는 걸로 엔터. 그걸로 하면은, 엔터 치고, 키보드 치고.
스페이스 바퀴로 해서 화면을 중심에 오도록 하는 거. 그렇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무튼, 많은 구입,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신 분만 쓰세요. 예. 강요한다고 해서 사실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들이 뭐. 여러분들. 아무튼 그렇다는 거. 네. 자, 이제 선수들 진행이 되면 바로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왜 웃으시죠? 네, 자꾸 키보드를 가져가셔서.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이제 준비 지금 됐다고. 이 소리가 바로 이제 기계식 키보드의 소리인데, 네. 이게 사실은 저희가 매주 특별 판매를 하는 제품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때 구입하셔야 돼요. 놓치시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네. 최소한 2주는 그래도 가겠죠? 한 제품당? 왜냐면 이번 주 보고, 아,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다 다음 주에 이때 사야지 하고, 다음 주 방송 때 딱! 클릭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까지는 유지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그걸 결정하셨나요? 제니스에 물어봐야 돼. 우리 콩강동님한테, 콩강동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제가 책임지고 다음 주까지는. 네, 다음 주까지. 이 마우스를. 네. 판매를 유지를 해둘 테니까요. 예약 기, 판매 기간.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일단 다음 주까지 제가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판입니다. 네. 8월 29일 출시되는 제품을 지금 미리 예약 구매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예, 쇼핑몰 해야 되겠다. 인터넷 쇼핑몰이라 달라. 이걸로 만약에 판매가 많이 되면 우리 그쪽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 저희가 이제 연구소이기 때문에 연구를 더 해야겠죠. 전념을 연구소장이 지금 이거 하러 가가지고 그것도 이제 영업이 만약에 되면 아 그렇죠 돈 벌어가니까 그쪽으로 가보니까. 에이, 그렇죠, 원래 그렇죠. 보통 연구소 뭐 어떤 논문 준비하고 이런 거 그 대 그 뭐 다 결국은 예산이 풍부해야 돼요. 그렇죠. 더 좋은 연구를 펼치기 위해서는 네.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자 선수들에게 이제 게임에 들어가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니까 잠시만 기다리시면 바로 네네네네. 관전 들어가서 오늘의 힐 조합, 트린다미어를 살리는 조합, 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오늘 전략 아까 알려드렸는데, 예. 오늘 전략은 트린다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라카, 알리스타, 케일. 하나가 뭐였죠? 그니까 4힐 조합이에요. 타리, 타리. 네. 그렇게 4명이서 트린다미어를 계속 살리는 겁니다. 트린다미어가 그냥 돌체냐고 네 명 뒤에서 구경만 하다가 힐만 한 번씩 네, 주고 그냥 뭐 뚱깡 해주고 뭐 그런 건 뭐 보조적인 건 해주고 네. 케일이 그냥 무적 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해주는 거예요. 네네. 네, 되게 그렇죠. 쉬워요. 쉽게 생각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네. 그 조합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관건은 이게 빠른 타이밍에 타워를 미는 조합이에요. 타워 농성 조합이죠. 그래서 한 11렙쯤에 다 스플릿해서 흩어졌다가 11렙쯤에 뭉쳐서 타워 하나를 다 밀어주고 네 명은 뒤에서 기다리고 트린이 타워에 맞든 말든 계속 때려주다가 빠져서 나와 살고 또 이제 흩어져서 경험치 쌓다가 이런 식의 플레이를 펼치는 조합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어제 뭐 방송을 진행했던 네. 어제 방송 경기에서 미드 트린다미어를 보여줬던 네. MVP 옴무 선수를 최적임자다라고 판단하고 이미 섭외를 완료를 했습니다. 뉴트롤 연구소다 이런 말씀해 주시는데 아니죠 저희의 요릭 탈레반의 아, 요릭 질리언의 탈레반 조합 같은 경우에 어깨빵 조합 같은 경우에 이게 정말 그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모든 연구가 성공할 수는 없어요. 네네. 실패를 밑바탕으로 해서 성공이 있는 거지 에디슨이 전과 전기를 발명하기 위해서 무려 만 번의 실패를 했다는 그렇지. 유명한 일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성공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이제 뒤로 물러나신 황우석 박사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희는 실패했다고 판단합니다. 실패는 실패라고.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자, 게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역시 조합은. 약간 조합은 달라졌죠. 카르마를 집어넣네요. 네, 미드. 카르마를 넣었어요. 카르마를 넣었다고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카르마 스킬이, 아군들에게 좋은 카르마 스킬이 있거든요. 천상의 물결, 정신결속, 영혼의 방패 모두 아군을 도와주는 스킬입니다. 그렇죠. 다만 만트라라고 하는 궁극기가 사실상 궁극기가 없는 형태나 다름이 없거든요. 카르마는 잘못 픽한 건 아니겠죠? 네네네. 이건 충분히 연습을 해서 타릭보다는 미드 카르마가 더 낫다. 카르마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그거였어요.
카르마는 아군의 서포터 형태의 챔피언이고 궁극기를 통한 극단적인 성장이 없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고인화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미드의 카르마가 가고 네. 정글을 지금 팀 단명으로 돌거든요. 네. 그럼 바텀라인에 케일과 뭐 소라카가 가나요? 그렇습니다. 맞나요? 자식감이 더듬으시죠? 더듬으시죠? 네. 수성연구원 네. 어떤 겁니까? 네. 지금 상대방에 랭가가 들어와 있네요. 랭가가 들어와 있고 지금 랭가가 있네요. 네, 노틸러스도 있고 갈리오도 있는 굉장히 특이한 조합이었습니다. 이 조합은 트린다면 믿고 가는 조합이고 네. 자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라인 상황이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죠. 네, 네, 중요한 건 트린다면 간다는 거고요. 화이팅! 어깨빵 좀 가리켜달라고요? 어깨빵 조합은 볼리베어와 알리스타. 알리스타의 조합은 지난주 뉴메타 연구소를 다운받아서 지난주 아니었어요. 지난주는 별로 성과가 없었나요? 지난주 기억이 안 나요. 침묵. 아. 침묵 조합이 있었죠. 침묵 조합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걸로. 어쨌든 가능성을 봤다. 네. 그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겠고 오늘은 트린다미어 중심의 힐 조합입니다. 트린다미어의 포탑 농성 조합인데 과연 이 조합이 성공을 한다면 트린다미어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카르마까지도 같이 미드 라인에서의 카르마. 카르마가 결코 약한 챔피언이 아니에요. 저는 더더욱이 요즘 들어서 챔프 지원형 미드라이너가 대세로 떠오르는 시점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오리아나 모르가나 이런 챔피언들이 대두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카르마도 조만간에 수면 위로 떠오를 날이 머지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합니까? 화나진 않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뉴메타 연구소죠. 그렇죠. 뉴메타 연구소 여러분들 트롤 연구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틀은 당연히 깨는 거니까. 저희는 기존의 공식들을 거부합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축구에서 네. 뭐 4-3-3, 4-4-2 막 이런단 말이에요. 뜬금없이 골키퍼 우리 없이 12명 공격. 11명 공격. 네. 연구하는 거예요. 그럼요. 나중에 후반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경기가 끝나갈 즈음에는 골키퍼도 공격에 참여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럼요. 그 충분히 가능성 연구해볼 만한 그것도 뉴메타죠. 물론 실패하겠죠. 네. 근데 실패 다음에 성공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조합을 찾아가는 겁니다. 네. 네 비유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건 저도 얘기하면서 느꼈어요. 자, 일단 경기 들어갑니다. 네. 예, 일단은 아트페이스, MVP, 옴무, 플라토. 베르톨프, 배신왕. 이렇게 4명이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아, 5명이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상대는 노틸러스 정글에 알리스타와 그레브스 센데 상대도? 굉장히 좋은 조합인데요. 네, 조합이 셉니다. 치킨 오늘의 랭가는 오늘 저희가 제가 마우스 조절하려고요. 네. 제가 옵션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게임에 들어와서 조절하셔도 되지 않나요? 여기서 딱 이거 세 칸에 맞추거든요. 저희 저각도 항상 쓰고 꼭 세 칸에 맞춥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굉장히 세심합니다. 네네네. 굉장히 세심한 놈이기 때문에. 자, 경기 일단 시작됐네요. 트린다미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린다미어가 핵심이죠. 네. 이 트린다미어가 포탑을 농성할 때 뒤에서 계속해서 회복을 지원해요. 특히나 그 역할에 있어서 카르마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사실 카르마 나오면 당황하거든요, 상대. 네. 카르마 스킬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봐야 돼요. 만트라가 계속 온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궁극기를 1레벨부터 쓸 수도 있고. 네. 전사의 물결, 별부름, 아니, 소라카구나. 네. 환영합니다. 자, 이제 1레싸움 중요합니다. 오신발에 알리사가 만화포션 하나. 좋아요. 자, 일단 미드 만났고요. 굉장히 상대 조합을 보면서 당황했을 거예요, 상대 팀은. 그렇죠. 이런 게 바로 진정한 뉴메타 조합이죠? 이거. 신전. 알리스타 대 알리스타 다출견이 맞았어요. 알리스타 끼우고 알리스타 어떻게 되나요? 드린다미어 파벌 파스타 괜찮아 이제 죽어 드린다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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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 따먹게 배신왕의 카르마가 떠오릅니다. 벌써 1100골드 차이가 나요. 이게
깨트린다며 1렙에 아주 강력해요. 그렇죠. 땅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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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요? 그럼요. 515 골드에 벌써? 집에 가서 뭘 사올지가 벌써 흥미진진해집니다! 아, 정말 좋아요. 니들은 소라카랑 알리가 가나요? 탑케일. 자, 일단 하드리쉬 해주고요. 아, 뭐 배부서 있나요? 설마! 101개! 네페루기! 101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레벨, 아, 소라카랑 알리사가 아래를 가네요. 네. 서로 힐 주면 좋겠네요. 이게 4일 조합이라는 게. 아, 와드, 판단 좋네요. 봤어요. 일단 트리나미 와드 꼼꼼하게 박아줬고요. 와드 두 개를 썼어요, 원래 알리스타. 알리스타 와드 없습니다, 이제. 들어가자는 건가요, 설마? 다이브인가요? 어? 우와. 이거는 진짜 상상 못 했는데요? 1레벨이기 때문에 군사 하나밖에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실패했죠. 회복도 있죠. 예, 네, 일단 실패. 이야. 역시 옴므. 명불허전! 비록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킬을 가져왔기 때문에 뭐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저는 네. 뭐 어차피 집에 갈 거. 랭가가 기본 공격에 저렇게 도약, 수풀 안에서 고용 도약 공격을 할 수가 있고요. 포악함이라고 하는 스킬이 개수가 상당히 좋아요. 안 갔네요. 힘이거든요. 집에 안 갔네요. 계속 괴롭혀주네요. 바텀라인이 힘들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원딜이 소라카! 소라카거든요. 소라카 막타 6개! 근데 그래도 4개. 좋습니다. 네. 이런 게 바로 뉴메타죠. 그렇죠. 성장만 한다고 했을 때에는 자행 실패했고요. 네. 미드도 지금 카르마가 13개, 갈리오가 15개. 나쁘지 않아요. 카르마인데. 카르마가 힘을 정말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조합이거든. 뒤쪽에서 자 전멸 있어요. 네 전멸 있어요. 아 뒤로 자출견이 맞았지만 맞아도 지금 안 죽어요. 안 죽어. 아니 죽어도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요. 아 안 죽습니다. 예 천상의 물결. 오히려 아 피하고 살았죠. 대신아 좋아요. 영혼의 방패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아, 저는 무슨 쉔 날아오는 줄 알았어요. 네. 자, 바텀라인 살았어요. 이거 살았어요. 점화까지 맞았지만. 살았어요. 더블 힐 조합이거든요. 그렇죠. 이끈질기 생명력으로 이따 트린다미어를 살린다는 거죠. 네. 지금은 다소 밀릴 수도 있어요. 밀리는 게 당연한 거죠. 네. 트린다미 왔습니다. 자, 바트, 여기에 와드가 있다는 걸 알아챘겠죠? 아이템 보세요. 벌써 광전사구나 나왔습니다. 벌써 광전사예요. 벌써 광전사입니다. 탑은 뭐 비등비등 하고요. 네. 랭가와 케일에서, 오, 지금 위험합니다. 안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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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가미 던지기, 올가미.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어차피 4일 조합은 거의 다 잡았고요, 지금은. 네, 11레벨 이후부터예요. 네. 계속 가요, 바텀라인만. 지금 22개밖에 못 먹었습니다, CS. 소라카 11개나 먹었어요, CS. 그렇죠. 네. 절반밖에, 지금 절반이나 먹었어요, 그레이브즈에 비해서. 게다가 레벨 높습니다, 4433. 네. 상대보다 높아요. 좋아요, 막차 잘 먹고요, 꼼꼼히. 훌륭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와드를 안 사요, 바텀. 알리스타 분쇄, 박치기. 밀어주고. 분쇄, 박치기, 탈취. 분쇄. 오히려 다 올라요, 치고! 잡았어요! 바나나는 강하다는 거죠. 정말 세다는 거죠. 바나나는 노란색이 아닙니다. 하얀색이에요. 상대에게 치명타를 입혀요. 그렇죠. 노틸러스 와 봤자 트린다미어가 있거든요. 트린다미어 앞에서 감히. 분쇄! 밀어잡혀! 칼리오 등장. 네. 다출견인. 트린. 예. 됐어요. 네. 괜찮습니다. 알리사만 희생하면 됐어요. 3대1 앞서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직 몰라요!
카르마 써요, 카르마. 카르마가 정신결소? 어, 맞았어! 맞았죠! 만, 빵! 영웅 상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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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신왕! 배신왕! 좋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그럼 소라카가 잡히긴 했습니다만. 네. 괜찮아요. 4클린에 3개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도 700 골드 앞서 있어요. 카르마의 무서운 점 나오고 있죠. 어, 이거 계속 따까리해주고, 아, 따까리. 이동 속도도 지금 강해주거든요. 네. 옆에 계속 보조해주고 있어요. 저 띠 안에서 아군이 움직이면 더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카르마의 좋은 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상대. 네. 당황했어요, 당황했어요. 누가 봐도 당황했어요. 그나마 랭가가 좀, 랭가 체력? 랭가도 지금 위험해요. 랭가 체력? 어차피 야성을 다섯 개 찍어야 최대 체력의 15%를 회복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두 개밖에 못 찍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딜 교환을 하지만 랭가 잡을 수도 있어요. 와, 도라님 보세요. 테린다미요, 한 명을 위해서. 다 도라님. 네. 다 도라님, 니 도라님? 죄송합니다. 덜 도라니. 도라니. 죄송합니다. 도라니. 네. 어디러지고. 예. 아파요, 따! 빵! 빵! 아! 시간이 다 됐어요. 쿨이 원거리 공격을 할 수 있는. 저 부시 정말. 네, 정의로운 문호가 끝났어요. 좋습니다. 시작 좋아요. 훌륭합니다. 나중에 트린 다음에 무서움을 여러분들 몸소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막타가 알리사도 먹네요, 같이. 네, 같이 섞어서 뭐 어차피 지금 트린 다미어를 살려주기 위해서 힐을 극대화시키는 템트리를 갖춰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또 가죠, 또 가죠. 육랩이 얼마? 육랩 거의 다 돼가요. 자, 카르마까지. 카르마까지 지금 옵니다. 카르마. 띄우고. 빨리 뽑기. 잡을 수는 없겠네요. 네. 자, 저거. 끝날리고. 정신결속을 상대에게 맞추면 상대 이속을 감소시킬 수가 있죠. 그렇죠. 트린다미어를 죽지 않도록 만들어주는데 전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고, 밀어지고. 와, 근데 역시. 역시 그라. 아, 그레이브스 세요, 세요. 무고한 희생자. 자, 지금 카르마입니다. 카르마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동안에 뭐 트린 다음에 여기서 먹다가 이제 센터 먹어도 되고요.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 보여요. 이건. 어, 안 보이네? 신기하네요. 이게 안 보이네요. 보이네요. 그래도. 이게 보이네요. 예. 안 보인다 하더라도 지나가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죠. 자, 1대1. 1대1. 랭가와 1대1. 자, 7레벨이에요, 7레벨. 저 어차피 궁극기가 있어요, 케일에게. 중재! 안 들어가죠, 더 이상. 궁극기 썼어요, 랭가. 자, 중재 남았습니다. 네. 중재 남았어요. 중재도 남아있고, 랭가가 궁극기 이미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보기 확실히. 네. 훌륭하죠. 이거를 뜯어내고 있는데. 와, 블루 뺏겼어요. 네. 블루 뺏겼어요. 상대도 못하지 않아요. 훌륭합니다. 지금 게임하고 있는 거. 그렇죠. 상대도 너무 못하면 재미가 없어요. 어느 정도 받쳐줘야 서로 재밌거든요. 네. 트린달병 구하기 제목 좋네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와! 다시 봐야 돼. 이건 봐야죠. 이건 봐야죠. 이건 봐줘야 돼요. 랭가 왔죠? 자, 징벌 걸어주고. 때리고. 저희로 분노 때려주고. 빡! 한다! 빡! 벨르톨트! 그냥 베르톨트라고 하셔도 됩니다. 아, 베르톨트. 제가 너무 센 발음을 했네요. 네, 된 소리가 돼서. 네, 베르톨트. 네, 죄송합니다. 베르톨트. 트린다며, 트린다며, 트린다며! 트린다며! 상대 안 되죠, 상대 안 되죠. 어디 가면? 도망쳐야 돼. 어디 가면? 지금 걸어주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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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간다. 자, 점, 아, 이거 궁 뽑았어요. 카르마, 카르마 조심해야죠. 네. 좋습니다. 1대1에서 안 져요. 만나면 도망가야 돼요. 결과 회복까지 해주니까. 트린세스 메이커라는 말도. 오, 괜찮은데요? 작년 센스들이. 센스 무서워. 오, 역시 시청자분들이. 오, 트린세스 메이커. 네, 괜찮은데요? 트린 일병 구하기 훌륭한데요? 훌륭합니다. 더욱더 좋은 제목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네. 자, 만났습니다. 아, 이거 좀 위험. 네, 굴러서? 사우나요? 사우나는 지하에 있죠.